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지도 돌리지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생안방병원 김은지 원장입니다. 흔히들 50세 등 중장년층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알려진 50견의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최근에는 30, 40대에도 잦은 50견.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50견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예도 있으나 치유가 되더라도 만성적인 통증과 운동 범위에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발생 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은데요. 50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조절과 운동 범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마치 꽝꽝 얼어붙은 어깨를 녹여내듯 서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깨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침치료, 뭉친 근육과 인대 이완으로 극심한 통증을 해소하는 동작침치료, 어깨 관절의 염증 제거 및 통증을 감소시키는 약침치료, 염증 및 부종을 제거하는 한약치료와 함께 틀어진 척추, 어깨, 목 등의 관절 균형을 교정하는 순화요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운동 범위의 회복 또한 중요한데 무리하게 어깨 가동 범위를 강제로 늘려주는 동작보다는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스트레칭과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치료를 받은 환자가 받지 않은 환자보다 수술률이 70%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수술보다는 침치료, 한약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먼저 고려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어깨가 아프면 일상 전반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특히 어깨 질환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절, 근육, 인대 등을 보존하면서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야 치료 예후도 좋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수술 한번 보존 치료를 통해 통증 해소는 물론 어깨 기능을 개선하여 어깨의 자생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세.